자,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자, 요거 콘솔 띄우고, 자, 콘솔 좀 클리어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VAR 한 다음에, 사람이라 해볼게요. 사람. 사람. 자,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 자, 나이를 넣고,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넣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고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 한 명을 구성하는 정보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그렇죠? 근데 변수에는 값을 한 개밖에 못 넣어요. 자, 이럴 때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이. 이름. 변수를 두 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여태까지 찍었던 모든 사진을 폴더 하나에 다 넣고 관리를 하러 가면은 되게 귀찮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2007년에 뭐 여름에 찍은 사진을 좀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다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 계란이 30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I 강의장에서 A 강의 좀 옮겨보세요. 그러면은 계란을 담는 그 프레임이 있으면 한 방에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객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이걸 일종의 버스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버스. 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손님을 태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는 20살, 이름은 홍길동. 자, 이렇게 해서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A 사람 1.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버스 한 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버스에다가 자, 좌석 이름이 요거예요. 나이라는 좌석에 뭐다? 20을 안 치고 이름이라는 좌석에 홍길동을 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버스 안에 사람 몇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변수 안에는 값이 몇 개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변수 안에 값이 마치 몇 개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두 개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변수 안에는 값이 오직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자,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성격. 얘 성격은 좋음. 그 다음에 키는 178이래요. 178.8.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넘버긴 넘버인데,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변수에는 값을 하나는 넣는 건 오케이. 하지만 두 개 이상은 안 돼요. 자, 이런 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는 변수 몇 개를 담을, 그러니까 파일 몇 개를 담을 수 있죠? 무한히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여러분 파일이 커요? 폴더가 커요? 폴더가 크죠? 폴더 안에는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폴더는 변수 안에 저장될 수가 없어요. 왜냐? 대원칙, 변수에는 값이 오직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폴더는 뭐예요? 값 여러 개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자,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객체가 어디 만들어지냐면은 요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이해되시나요? 밖에다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뭐 추가해요? 뭐 나이는 뭐뭐, 이름은 뭐뭐, 뭐 이렇게 추가를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길어져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어차피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 요 안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바로 이 객체를 TV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TV를 보기 위해서 굳이 걔를 들고 다녀야 될 필요 없죠.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그럼 잘 보세요. 자,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 객체일까요?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콘일까요? 리모콘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얘는 뭐예요? 사실 객체예요? 리모콘인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람이 두 명이 된 건가요? 사람은 여전히 한 명인데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만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얘랑 얘랑 똑같은 녀석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거실에 TV 몇 대 있죠? 한 대 있어요, 한 대. 그럼 리모콘만 몇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사람 1의 나이를 22로 바꿔볼 거예요. 사람 1의 나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2의 나이를 출력하면은 상식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야 되지만, 자, 한번 잠깐만요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22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이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 변수는 몇 개죠? 변수는 두 개예요. A 사람 1과 A 사람 2. 보세요. A 사람 1. 이거를 좀 키우자. 2. 자, 됐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람 객체가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리모콘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둘 다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둘 다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실에 TV가 한 대 있어요. 이 A 리모콘이나 B 리모콘, A 리모콘으로 채널 올리는 거나 B 리모콘으로 채널 올리는 거랑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아요.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사람은 어디 생기죠? 밖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 객체는 크니까. 그러면 사람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만 쏙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리모컨만 두 개 된 것 뿐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뭐다? 착착착 채워나가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해볼게요. 아, 이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아까 그 점이랑 여러분 이거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과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잘 보세요. 이건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이라는 변수를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격이라고 넣을 거예요. 그렇다면 맞춰보세요 여러분. 얘는 이름이에요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왠지 여기에 뭐가요? 이게 이름으로 해석돼야 돼요? 성격으로 해석돼야 돼요? 네,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자, 또 해볼게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네. 자, 저는 VAL 한 다음에 키라고 할 거예요. 키. 한 다음에 키를요.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 사람 1의 키는 뭐다? 아, 이거 헷갈리니까 키라고 할게요. 영어에 진짜 키. 열쇠라는 의미의 키로 할게요. 그 다음에 홍길동.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사람한테 어떤 속성이 생긴 거예요? 키라는 속성이 생긴 건가요? 아니죠. 이름이죠. 요건 키가 아니라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춰보세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네. 이거는 정말 사람의 키가 그 키라는 속성이 생겨버린 거고. 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위에 줄이랑
이 밑에 거랑 똑같다는 걸 아시겠나요? 이게 결국 뭐라고요? 이름이잖아요.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똑같이 그러면 저는 나이마다 키를 뭘로 틀어요? 나이로 틀고 나서 여기다가 22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변수지만 이때는 뭐예요? 사람의 뭘 나타내요? 사람의 이름. 이때는 뭐예요? 사람의? 그렇죠. 자, 출력해보겠습니다. 콘솔.log a 사람 1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요, 여기다가, 네. 이게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이렇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더 좋은 툴이 없을라나? 어쩔 수 없다. 네. 그냥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여기다가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태어나자마자 뭐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이름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 안에 총 몇 개가 들어있는 거죠? 얘는 날 때부터 두 개가 있고 추가로 하나가 됐으니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해부해볼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자, 명사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체를 나눠보면 명사적과 동사적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명사적 뭐가 있죠? 나이, 이름, 성별.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고 끝날 수 없는 것들. 나이 하다, 이름 하다, 성별 하다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성격. 그 변에 뭐 있어요? 숨 쉬다, 말하다, 먹다, 이야기하다 이런 게 있겠죠. 자, 맞춰보세요. 명사적인 특징 말고 동사적인 특징 말고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한테? 맞춰보세요. 생각하다. 생각하다 뭐예요? 동사적. 그럼 또 뭐 있을까요? 이 그러니까 동사적인 특징, 명사적인 특징 외의 것 하나로 찾아보세요. 하나라도. 자,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에요. 개미 혹은 뭐예요? 컴퓨터. 어떠한 개체든 여러분이 한번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명사 혹은 동사 둘 다 벗어나는 거, 둘 다 아닌 거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여태까지 추가한 건 전부 다 뭐예요? 명사적인 특징이죠. 어떤 사람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뭐예요? 변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성격이란 변수에 뭐 넣었어요? 잠깐, 여기 성격도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 안에 뭐 들어있죠? 사람 들어있나요? 리모컨 들어있나요?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객체가 있죠.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요 A 사람 1점 성격 이 변수랑 이 변수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A 사람 1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 안에 있는 성격이에요. 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사적인 특징은 만들 수 있는데 몇 개든 만들 수 있죠. 몇 개든. 동사적인 특징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사람 1점 자기소개하다. 소개하다. 여러분 마치 이게 혹시 주어 동사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제대로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소개하다에다가 여러분이 1을 넣었어요. 자, 1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보면 돼요? 그냥 1로 보면 되죠. 1은 실행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숫자는 실행 불가능하죠. 문장 실행 불가능하죠. 트루 폴스 실행 불가능하죠.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바로 뭐였죠? 그렇죠. 함수예요. 함수. 그다음 잘 보세요. 콘솔점 로그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름 이름 이름은 뭐다? 잠깐만요. 홍길동.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래 이거? 이름이 is not defined래요. 이거 왜 안 돼? 이거 진짜 안 되네? 아, 여기 안 닿았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얘한테 야, 너 자기소개 해봐 이렇게 했어요. 얘 이름이 뭐죠, 여러분? 홍길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 녀석한테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바꿔요. 개명을 시켜요. 임꺽정으로 바꿨어요. 자, 그렇다면 아, 이거 아니죠. 네. 얘가 소개하기 바로 전날 개명을 했습니다. 7일째 개명을 하고 8일째 소개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소개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그냥 그렇게 썼으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뭘 갖다 써야 되죠? 얘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뭐다? 지우고서 우리 더하기는 아시죠? 더하기 이거 붙이는 거?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사람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잘 보세요. 나이, 성격도 이렇게 만들고. 성격은 뭐다? 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사람 2 만들 거예요. 얘는 홍길순이고요. 나이는 24살. 그 다음에 얘는 성격이 조용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추가하고 여기다가도 추가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A 사람 1이 소개하다 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 A 사람 1점 이름 이거 사용하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얘가 소개할 때는 이름을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름. 근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이라고 써야 돼요? 2라고 써야 돼요? 1에는 어떤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죠? 사람 1에 대한 정보. 2에는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 1에 소개하다니까 사람 1의 이름. 그럼 여기는요? 몇 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소개하다를 제가 안 했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명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크크크로 이름 바꿨다 해볼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근데 물론 여러분 소개를 이미 한 다음에 개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건 의미가 없지만 소개하기 전에 개명만 하면 어차피 얘는 소개할 때 뭐예요? 이 녀석을 참조하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 쓰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자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를 때 자 잘 보세요. 자 김민지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김민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민지가 자 김민지의 좋아하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면은 김민지가 소개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말하나요? 자, 첫 번째로 말해도 되긴 됩니다. 맞나요? 지금 약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A 사람 1이 자기 소개할 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민지가 자기 배고플 때 민지 배고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뭘로 고칠 수 있죠? 나라고 고칠 수 있죠. 나. 네. 자, 그럼 여기를 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요게 바로 디스예요. 디스. 디스라는 건 뭐다? 나랑 같은 폴더에 있는.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변수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도 몇 개 있죠? 객체가 지금 하나, 둘, 두 개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객체 하나, 객체 둘.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름, 이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나이, 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소개하다, 소개하다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이 자기소개하다에서 뭘 가져다 써야 되죠? 이 녀석을 가져다 써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요 녀석을 가져다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는 어디 들어있다고요? 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 안에서 다시 누굴 참조해요? 요 A사람 1의 이름이죠.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A사람 1은? 요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가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그냥 내 이름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미하는 게 뭐다? 객체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게 this예요, this. 여기도 this라고 고쳐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홍길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똑같은 함수 이거 두 번 만들 필요 있나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소개라고 해놓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소개가 뭐예요? 소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변수예요. 그 다음에 펑션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펑션 소중 기억하시죠? 이거 그냥 엔터만 안 친 것 뿐이지 이 형태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쵸? 네, 요거 요거 이거 그냥 제가 올린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개에는 뭐가 들어가요? 함수가 들어가죠. 맞나요? 네, 그 함수를 제가 어디다가 복사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복사, 여기다가 하나 복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쓴 것 뿐이에요. 그냥 이거를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했던 거를 뭐다? 변수 하나에 담아서 그냥 여기다 넣고 한 것 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름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나이, 나이는 뭐다? 나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어디 갔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네, 한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평소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갔어? 끝.